가보자. 저기 바로 파크가 보이네. 아니 구조가 근데 좀 많이 바뀐 것 같아. 여기 예전에 암벽, 아 암벽이 저기 있구나. 잠겨있네. 아 잠겨있는 게 아니구나. 그냥 닫혀있는 거구나. 아 내가 지금 첫 개시자가 되는 건가? 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스케이트보드 파크장에 왔는데 이곳은 바로 보람의 공원에 위치한 X게임장. 제가 지금 헬멧을 쓰고 있잖아요. 파크에서 탈 때는 당연히 헬멧을 쓰고 있어야 되는데 예전부터 이 보람의 파크에서는 관리자가 상주하고 있었어. 그래서 관리자가 헬멧을 안 쓰면 스케이트보드 타는데 제재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헬멧을 쓰고 왔는데 완전 바뀌었네. 여기 지금 전체가 지금 다 리뉴얼 돼가지고 지금 보면 파크가 TV에서 보는 것처럼 대회를 열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날씨도 좋고 하니까 오늘은 좀 새로운 파크에 한번 와봤어요. 오 되게 좋다 여기. 제일 먼저 입구에 들어오면은 펌박스로 생긴 엄청 길쭉한 레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높이랑 저 밑에 높이랑 살짝 달라. 여기가 더 높고 여기가 더 낮아. 그리고 위 여기 이렇게 굴곡이 젖어 있고 이건 좀 새로운 것 같아. 그다음에 이 안쪽에는 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쪽 공간까지 넓게 되어 있어가지고 만약에 박스에 트릭을 도전한다 싶으면 충분히 주행을 했다가 트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아. 박스의 높이는 높은 곳은 스케이트보드를 세웠을 때 한 3분의 1 지점보다 조금 높은, 낮은 곳은 거의 트럭 높이 이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처음에 50-50 그라인드라든지 아니면 기본기 연습할 때는 낮은 곳에서 하다가 단계를 좀 더 높여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굴곡 젖어 있는 것도 한번 그라인드로 타면서 좀 새로운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기물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에는 낮은 레일 있는데 레일도 이것도 되게 낮아. 보드를 세웠을 때 트럭 끝점 오는 높이 같은데 엄청 낮아서 보드 슬라이드 아니면 그라인드 연습하기 정말 괜찮은 것 같고, 저기는 뭐 저렇게 경사진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기서 그냥 다 대기하고 있다가 출발해서 이런 거 기물 걸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내려온 속도에 맞춰서 저기서 다시 턴해서 오고 이렇게 진행 방향이 한쪽에서 한쪽으로 가는 형태로 좀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와 여기는 여기서 출발하면은 다운 레지를 이용해서 타거나 아니면은 강하게 내려와서 이 뱅크 투 뱅크 그 다음에 뱅크 투 뱅크에 있는 레일 이런 거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네. 좀 뭔가 메인 같은데? 하지만 진정한 메인은 정 가운데 있는 이 계단? 아 이런 거는 이런 거 타려면 선수들 와야 돼 선수들. 그 다음에 옆에도 레지가 있고 이쪽에도 레일 있고 여기서 이제 내려오면은 또 레일이 있는데 이거는 다운 레일이랑 플랫한 거랑 연결되어 있는 이런 레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높이가 조금 있어. 아까 저기 연습하는 레일보다 상당히 한 스케이트보드 반 이상 정도 되는 높이로 되어 있는데 이미 많은 스케이터들이 탔기 때문에 페인트 도색은 또 벗겨지고 많이 다듬어져 있다 파크 기물 전체적으로. 여기도 다운 레지가 형성되어 있고 아무튼 구성적으로는 여러모로 많이 생각해서 만든 것 같아. 바닥이 좀 까여 있네요. 그리고 바닥이 상당히 부드럽다. 이 꺾이는 부분이 좀 매끄럽지가 않다. 여기 경사가 부드럽게 올라간다기보다는 갑자기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덜컹하거든 보드 위에서. 뭐 잘 타는 사람은 문제 없겠지만 커터가 그냥 봐도 경사가 엄청나 크게 돌리지 않고 라운딩이 그냥 바로 깎여 있는 듯한 느낌?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바닥은 그냥 시멘트 바닥같이 좀 딱딱한 느낌 들고 표면이 도장 처리가 되어 있는 게 좀 살짝 미끌미끌한 느낌? 요즘 들어서 날씨가 정말 좋잖아요. 근데 오늘 마스크 쓰고 왔는데 미세먼지가 안 좋아. 아침 일찍 와서, 아침은 아니지 한 11시쯤이니까 일찍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사람은 없네요. 그래도 주변에 여기 공원 단지여가지고 산책하시는 분들 엄청 많고 그 다음에 옆에 인라인 타는 어린이들이 엄청 많다. 그리고 이게 새로 된 박스는 뭐 왁스를 칠하거나 그런 거 안 해도 엄청 잘 밀려. 새로 된 거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엄청 부드럽게 잘 밀린다. 그냥 플랫한 레지를 타는 게 아니라 뭔가 꿀렁이니까 좀 더 재밌는 것 같아. 와 올라가서 보면 무서운데
막상 그래도 타긴 탈 수는 있네. 평촌파크에서 열심히 연습한 보람이 있네. 일단 보드슬라이드까지는 어떻게든 비벼보겠지만, 아, 가로인거 하려면 여기서 상당히 많은 적응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엄청 익숙하게끔 되도록 많이 와야 될 것 같아. 그래도 보드슬라이드는 내 아침 밸런스도 망가졌나? 너무 안 타지는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100% 태양광을 내리쬐면서 보드를 타야 된다. 여기서 제일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면 지금 한 11시, 12시간 기준 햇빛이 저기 있을 때 나무에 좀 가려지는 부분 여기가 있는데, 이 끝에서 그늘에서 좀 쉬는 거, 이 정도가 될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위에서부터 거는 게 아니라 내려와서 이 추진력을 받아가지고 올라가는 힘에 의해서 이런 걸 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다른 곳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레지여가지고 이런 거는 좋은 것 같아. 저도 보드 타는 연습할 때 올라가면서 플랫 위로 날아가는 이런 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파크가 좀 없거든요. 이런 건 좀 좋은 것 같아. 와, 그럼 여기서 드랍인해서 이건 어떻게 하냐. 와, 이거 상당한데? 실제로 이렇게 보는 건데, 아니 이거 되는... 아, 이거는 전문가 불러야 돼. 국내 스케이트보드 매거진 있잖아요, 데일리 그라인드라고. 예, 거기 들어가시면 이곳에서 대회를 치렀던 그런 영상들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다양한 스케이터들이 어떤 트릭들을 시도하고 성공했는지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으니까 한번 거기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걸 못하거든요. 와, 이거 가운데 있는 김을 보면은 저기서 내려와가지고 이 뱅크를 떠서 이 레일에 건다는 거잖아. 이 갭을 오버해서 뱅크 투 뱅크는 어떻게 하겠는데, 날아가서 레일에 거는 것까지는 사람 불러야 돼. 그 다음에 이거 레지. 레지죠.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타보고 가야겠지? 일단 무섭고 슬라이드가 엄청 빨리 내려가. 잘 타는 사람들 거 좀 찍고 싶은데, 여기 보면 잘 타는 아이들이 좀 왔어요. 엄청 잘 타. 근데 여기서 막 저런 거 타는 거 보면은 좀 기죽을 수도 있잖아요. 저도 엄청 죽었어. 엄청 죽었지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나도 되게 열심히 꾸준히 노력해서 저렇게 타겠다라는 마음 하면서 같이 타고, 혹시나 기회가 돼서 서로 안면 트고 좀 어울리면 좀 팁도 얻을 수 있고 해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쉬는 공간은 따로 없어가지고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아, 그리고 아쉬운 거 또 있다. 화장실이 좀 멀어. 공원 단지 내에 저런 빌딩 같은 데 있잖아요. 빌딩 가면은 거기에 편의점이 있어. 그래서 거기까지 갔다 와야 된다. 이미 여기도 보면은 레일만 탄 게 아니라 이미 여기 레지 부분도, 레지가 완벽히 기역자가 아니야. 여기가 좀 다이아몬드 커팅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됐는데도 이미 이걸 탔어 사람들이. 짜져 있는 규칙대로 굳이 안 타도 되고, 이렇게 뭔가 방법을 더 찾아서 연습하면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스케이트보드 파크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근데 이렇게 이 정도 타려면 이미 여기랑 이 여기 파크랑 엄청 친숙해야 돼. 이미 막 인사하고 막 장난 아니야. 부딪혀 껴안아야 돼. 그 정도로 타려면 엄청 맨날 나와서 보드 타야겠죠? 그다음에 X게임장 이용 방법 중에 보호장구를 꼭 착용해 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솔직히 좀 신경을 잘 안 쓰고 무조건 안전모는 헬멧은 꼭 써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안전 순찰 요원 형광색 조끼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지나가면서 헬멧 안 쓰면 헬멧 쓰라고 막 뭐라고 해야 되나 얘기를 하더라고요. 쓰레기통도 있어서 여기다가 쓰레기 처리하고 가도 되고 주변에 이용한 사람이 엄청 많아요. 보드를 탈 때 그런 부담감이 있다 그런 거 생각 막 쳐다봐 잘 타고 못 타고 신기하니까. 그리고 여기 스케이터들 보니까 여기서 출발 많이 하더라고요. 이 높은 데서 이렇게 힘을 받아가지고 저기로 올라가는 거 연습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위로 올라가면은 뭔가 중력이 뭐라고 중력이 아니고 뭔가 올라가는 힘에 의해서 몸이 살짝 붕뜬 그런 느낌 받잖아요. 그때 트릭을 하면 더 여유롭다는 느낌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땅에서 하는 거 다운하는 것보다 오히려 올라가는 걸로 해서 트릭을 연습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미 여기가 다 저기는 다 높게 되어 있어서 이미 여기서 저기로 올라가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가봐야 될 것 같아. 스케이트보드 파크 바로 옆에 이게 있네. 저거 아리수. 이쪽이 파크 들어가는 입구인데 이 길 건너편에 바로 GS25 편의점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 음료수를 사가지고 마시면서 다시 가서 보드 타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아. 근데 거리가 그래도 그나마 멀진 않은 것 같아. 저번에 광나루 파크보다는 장난 아니었다. 아 너무 힘들었네. 잘 타고 갑니다 보람에. 안녕. 몸 관리 잘 하시고요. 빠이빠이.